우리나라에서 조선에 최고다 할 만큼 엄마가 자랑스러웠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땅으로 꺼져 있냐 그래. 어릴 때를 보면 엄마가 내 아들이지 뭐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이쁘다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잘난 아들이었고 엄마가 희망 기대가 컸어요. 예, 맞아. 컸는데 거기에 비해서 엄마 기대를 못 미치고 있어 지금. 맞아. 근데 이 아들놈이 성질이 대단한데 아 이거 불같아. 급하고 칼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한량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아들인데, 근데 엄마가 자꾸 뭘잘 되라고 어떻게 움켜쥐든 말을 하든 이제는 들어먹질 않아요. 예, 나이도 그렇고, 맞아. 근데 그런지는 오래됐어요. 근데 아들을 이제 입장으로 볼게요.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느껴보니까 엄마 나 많이 참았어. 그러거든. 나 엄마 하라는 대로 했고, 나도 노력했고, 나 많이 참았어. 그러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엄마 밑에 있다가 나간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자기도 많이 참았대요. 답답했대. 왜 엄마한테서 엄마 그늘에서 아빠 그늘도 느껴지고요. 그 안에서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건 못하고 펴질 못하고 그늘에 있다가 나온 것 같다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와서 보니까 아들은 본인 스스로는 나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엄마는 걱정이 되잖아요. 모든 게 걱정되지, 그죠? 그럼. 모든 게 걱정이에요. 아들이 앞으로 또잘 살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근데 우리 아드님 사주가 보면 결혼을요, 뭐두번 하라는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요즘엔 흠도 아니라 그래. 그러면 동거를 했다가 뭐 나중에 결혼을 하든 그런 거라도 있을 건데, 우리 엄마가 굉장히 고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원리 원칙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아들도 정상적으로 남들처럼 좀 그렇게 평범하게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자유, 한량, 고집, 그리고 리더. 누구 밑에 있으래 아니에요. 맞아. 자기가 리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누구 밑에서 직원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거 하는 거 기분 나빠서 못 해요. 근데 자기가 인정을 하고 배울 만한 사람한테는 굽힐 줄 아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보면은 장군 같은 성향이 있어요. 군인 같고 장군 같은 성향, 칼 같은 성향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그렇다고 뭘 똑부러지게 한다, 대단하다, 잘 되고 있다, 이게 안 나오는데요. 맞아.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1년 넘었나 봐. 이제 산 지가. 여자친구랑 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같이 나가자마자 같이 살았어요. 동거라도 하고 이별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결혼 두 번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은 한번 하더라도요. 동거를 하고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좋은 인연 만나서 결혼하면 돼요. 액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동거하는 여자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안 되는데 지는 네, 좋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엄마 마음을 보면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헤어졌으면 그치. 좋겠는데 우리 좋다고 하니까, 지가. 아들은 결국 자기 좋은 대로 해요. 엄마 말안 들어요, 이제. 본인이 좋다고 하니까, 네, 그냥, 그래서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두고 그래도 있어. 아들이 또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아들이.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해요? 한 2년, 계속 논 거는 아닌데요. 지금 나간 뒤로는 일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사업하다가 지금 그거 다 정리하고. 아니에요. 돈이 뭔가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완전히 놀지는 않아요. 주식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안 들어오진 않아요. 그걸로 마이너스고 망한다가 아니라 돈을 벌고 있어 보여요. 그냥 놀지는 않아요. 아들의 사주를 보면은요, 그냥 놀고 먹고만 백수로 있을 아들은 아니에요. 한량으로 보이고 자기 멋대로 하고 뭘 해도요, 그래도 내 거라고 내가 수익, 돈 버는 거는 뭐라도 하거든요. 주식으로 실패를 받다가 또 이익을 받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생활비 정도는 벌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들은 실패가 한번 들었으니 차라리 동거를 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랑도 제가 볼때 백년 부부는 힘들어요. 올해의 운으로 보면 개묘년에는 이별수가 들어요. 이별수가 들고 7, 8월 달에요. 이별수가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이 내년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좀 정신 차리듯이. 이 여자분이 나빠서가 아닌데 두분 사주에서 그런지 운이 그런지 아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커 나가고 뭐 사업을 하든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도 그랬고 사업이 안 됐고 쉬어야 되는 운인데 그래도 주식으로 하든 그래도 수익이 들어오는 게 있다고 보여요. 그러고 나서 내년에 새로운 걸할 거예요. 뭔가 또 일을 할 거예요. 2년이나 놀아야 돼. 아니요, 내년. 올해 개묘년이니까 내년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아들이 41세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괜찮아져요.
40세 넘어가면서 인생이 좋아져요. 엄마는 걱정이지만은 어쩔 수 없어. 그냥 흘러가도록, 물 흘러가는 대로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되게 힘들 때 조금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아들이 지금 엄마한테 손 벌리진 않는데요. 안 벌려요. 네, 달라고 그러니까. 가져가지도 않고. 알아서 할 거예요. 성격이 남자다워요. 뭐 줘도 안 가져가요. 네, 남자다워. 괜찮아요. 엄마는 당연히 걱정인데, 좀 지나면 괜찮아지고, 이 지금 같이 사는 아가씨하고 결혼 안 하게 보여요. 헤어져요. 얘보다 나이가 한 4살 더 먹었어. 나이가 많은 거는 뭐 크게 그거는 아닌데,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그죠? 그쵸. 요즘은 40 넘어도 잘 낳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젊은 게 좋으니까, 우리 아드님 사주로 보면은 자식 자리가 조금 허전하다. 자식을 낳기가 좀 힘들어요. 아, 진짜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드님이 자기 자유를 즐기고 자기 생활을 즐기지, 자식을 낳아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싫은 성향이에요. 그러니 아이에 대해서 큰 애착도 없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볼 때는 나중을 생각하면 자식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불쌍하잖아. 하지만,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본인이 애 낳고 힘들고 가장 노릇하고 애 키운다고 아동바동 사는 게 싫으면은 불행하게 사는 거잖아요. 아드님 인생이잖아. 본인이 좋으면 되는 거죠. 그게 그럼 제일 지금 좋은 사는 거죠. 애하고는 같이 제가 볼 이별 수가 때는 있어요? 네네, 헤어진다고 보여요. 같이 아, 사는 분이 나쁘진 않아요, 사람이. 네, 열심히 착해. 살더라고. 네, 착하고. 근데 계속 어떻게 보면 뒷바라지잖아요. 그 여자분은 성실하게 보이거든요. 네, 예. 네. 엄청 그러니까 성실하더라고. 뒷바라지 하고 있죠, 지금 아드님을. 그쵸.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싫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착해서, 아니요, 착해서 그런데 힘들고 지치고 이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운 자체가 우리 아드님 운기가 올해에 깨지는 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수가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저렇게 착한 여자가 아가씨가 우리 아들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이제 또 자식까지 생각하면 나이가 많아서 자식 낳을 수 있을까? 그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자식은 좀 제껴놔라. 우리 아들은 아이를 낳고 희생하고 가장 노릇하고 아빠처럼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 하거든요. 둘만 좋으면 돼요. 둘이 좋으면 되거든요. 둘이 시골이라 그래도 식도 안 그러니까 올리고 아드님이 결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안 싶어. 하고 살아요. 결혼 안 하고 싶어, 지금 아드님.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이대로가 그냥 좋은 거예요. 혼인신고 뭐라도 안 하고. 네, 아니, 화를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아들이 나중에 엄마 원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 그렇구나, 네, 그냥 걔랑. 놔두세요. 아들은 지금 누굴 책임지기 싫어요. 가장 노릇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남편으로 뭔가를 하고 막 그러기 싫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을 할수 없는 운이에요. 근데 그나마 주식으로 수익은 들어오는 건 있을 거예요. 먹고 사는 건할 뭐가 조금 거예요. 들어오는 건 그거 하는 거가 그것밖에 없어요, 집에 사는 그러니까요. 게. 그러니까 여자분이 벌어가지고 그걸로만 사는 건 아니라고 보여. 아니, 아드님이 수익도 있어요. 생활비는 내고 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요. 주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 거죠. 그게 자기 직업인 거예요. 내 영업이고 사업인 거예요. 남 밑에는 못 가니까. 그러면 언제쯤이나 얘가 그래서 마흔 넘어가면 마흔 하나, 그때까지?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된다고요. 근데 내년 되면은 변해요. 내년엔 장사를 하든 뭘 해야 되겠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분하고 헤어지게 그래도 보이는데, 이별을 겪든, 이별의 고비를 겪든 한 번은요, 세게 부딪혀요. 상처를 많이 그러고 받을까 봐 나서, 그것도 걱정이야. 그러고 나서 아들이,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는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주식을 하면서 그냥 놀고 먹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돈좀 모아서 또 장사라든 사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엄마, 아들 그렇게 나태하고 막 그렇지 않아요. 빈대근성 있거나 뭐 그지근성 있는 거 에이, 그런 아니에요. 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붙어서 얻어먹고 살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단,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싶을 뿐이에요. 아드님이 정말 빈대근성이 있으면 여자한테 받아먹고 엄마한테도 손 벌려요.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돈은 달라 그러니까, 소리는 안 해. 10원도. 그럼요.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결혼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혼인신고하라 하지 마시고요. 아드님은 40 넘어서 결혼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지 이혼이 없어요. 대신 자식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바라지 말자 하거든요.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아드님 사주가 자식 자리가 좀 허전하다 하니까. 아니면 엄마가 공을 좀 들여주세요. 엄마 뭐 절에 다니시던가 이런 게큰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뭐 1년에 한 번도 가고 안갈 때도 그러니까 있고. 정성이라도 좀 들여주세요, 그런 엄마. 마음 걱정되는 근데 만큼. 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요. 들어놓고 안 하잖아요. 엄마가 그럼 게으른 거예요. 인등을 켜주든, 아들 위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주든, 저희 같은, 뭐, 엄마 마음에 드는 선생님, 끌리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 신당에 아들 이름 올려놓고
좋은 인연 만나고 자식 낳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걸 기도를 올리시든 엄마가 마음이 가는 곳에다 그렇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들이 갈수록 더 잘 돼요. 아우 40 넘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걱정이네. 엄마 100세 인생인데요. 엄마 때하고 또 달라. 우리 아저씨도 아프고 그러는데. 이런. 100세 인생인데 40 넘어도 괜찮아요. 그때도 잘 되면 돼요. 괜찮아요. 아드님 책임감 있어서 뭐라도 할 거예요. 네,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운 것도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다 좋을 수가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고 자식 낳고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게 요즘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드님도 근데 나중에 가서는 잘 살아요. 돈도 있고 돈이 안 붙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끊어지진 않는 사주. 자기 손으로 뭐라도 해요. 벌기는 번단 말이에요. 돈은 안 끊어져. 이상하게 얘는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돈 떨어지면 들어와요. 그래서 사주에 가게 할 때도 뭐 돈이 없으면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사주에 어디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 나중에는 때가 되면은요 운이 좋을 때는 많이 벌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얘는? 우리 아드님은 어차피 장사해야 돼요. 장사만? 장사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많이 부지런하진 않아. 요리를 자기가 하거나 이렇진 않아. 네. 근데 막상 불 붙어서 뭔가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돈 되면 열심히 해요. 그게 운이 조금 아직 몇 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41세부터 해서는 좀 많이 좋아지겠다는 거고요. 우리 아드님은 그냥 사람 부려먹는 일 해야 돼.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남 밑에서는 못해. 그리고 뭐 음식 만들 사람이고 이런 거는 아니고 뭔가 유통 쪽으로 뭐 한다든지 본인이 직접 배달을 하듯이 이렇게 움직일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다고 보험 영업이든 이런 거 할 사람 아니고 부동산 쪽으로 해서 뭐 자격증 따거나 공부하기 싫어요. 안 할, 그건 안 할 거예요. 그거 내가 하라겠는데.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어떤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거 내가 이 사람한테 시켜서 이 사람을 심부름시키고 자기는 수익을 거둬들이고 그런 쪽으로 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잘 보내고 큰 사고 없어요. 얘 때문에 내가. 아니 엄마가 걱정을 좀 내려놓으세요. 편히 주무세요. 아들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거 아니고. 그래도 자리를 잡고 얼른 살아야 되는데. 이제 갈수록 좋아져요. 아, 얘하고는 이별수가 있구나. 지금 사는 올해 얘 뭔가 부딪히고 깨지고 생각도 변하면서 내년 되면 뭔가 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삼재잖아요. 삼재예요? 네. 내년까지 삼재거든요. 이럴 때는 교통사고 안 나고 큰 수술 안 하고 크게 안 아프면 다행이다. 아, 삼재 들었구나. 나는 그것도 몰라. 조금 기다려주세요. 때가 돼야 되니까. 그러시면 되겠어요. 아, 네. 네.